주고 들어가려고 해봤습니다만 수비가 눈치를 채고 달려들었고요. 이번에도 길게. 자, 골키퍼 손에 맞고 다시 한번 코너킥 이어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파주의 크로스는 측면에서 코너. 자, 이번에 높게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먼저 앞서서 헤더로 처리했고요. 계속 그렇죠. 공격 연습을 하듯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코너킥 찬스를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이지용 선수의 코너킥이 좀 짧게 들어갈까요? 길게 들어갈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용의 코너킥. 이번에도 길게 들어갑니다. 뒤쪽 헤더! 자, 세컨볼! 뒤쪽에서 안쪽 넣어줍니다. 자, 선수들 충돌이 굉장히 몸싸움이 과격해지고 있고요. 준비를 한 것 같은 게 전부 다 박철욱 골키퍼에 위치한 가운데 쪽에 이번엔 날카롭게 다시 한번 코너킥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두 이제 오른쪽 왼쪽에서 네. 일단 파주 선수들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엽 왼쪽에서 길게 펀칭. 자, 다시 한번 네, 코너킥이 계속해서 파주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연습했던 그런 DNA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길게 올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이게 길게 계속 처리를 했던 부분이 좀 실패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네. 사실은 선수들도